삼복더위의 시작인 초복이 다가왔습니다. 예로부터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더위에 지치고 힘이 든다는 뜻입니다. 화요일은 7월의 어식백세 갯장어와 양반보양식 민어 등 고단백 수산물로 원기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때 정보 알아봅니다. 초복이자 제헌절인 화요일은 음력 6월 5일입니다. 대조기에서 점차 벗어나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조류의 흐름이 빠르고 해수면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화요일도 침수 주의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황해 중부는 인천과 안산, 장항이고요. 황해 남부는 군산과 영광, 목포가 되겠습니다. 남해 동부는 마산이 고조정보 주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당 시간에 해안가 저지대 주차는 피해주시고요. 갯바위와 방파제 등 위험지역 출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구시 기준 파고와 수온입니다. 전해역 물결은 0.5m 이하로 잔잔합니다. 수온은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과 성산포는 5, 6도가량 높아 고수온이 우려됩니다. 양식장에서는 양식 어류를 꾸준히 관찰해 주시고요. 차광막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면도 수류는 01시 29분경 가장 빠른 속도로 물이 들어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3.3노트로 흐르겠습니다. 항만 상황은 어떨까요? 평택 당진항은 초록등이 켜져 있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는데요. 항만의 선적과 하역 작업이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항행경보 전해드립니다.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동해 목포항 부근에서 해상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해에서 항해 계획이 있는 선박은 참고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